롤링스톤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파이어웍스는 저의 첫 정규이고요. 총 12곡이 수록이 돼 있어요. 그 12곡을 제가 전부 다 작사, 작곡, 편곡을 참여를 하면서 만들었는데 한 기간은 1년이 훨씬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키워드를 젊음, 청춘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곡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청춘을 보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 제 나이에 할수 있는 고민들, 요즘 좀 젊은 친구들이 뭐 많이 생각하는 그런 되게 컨텐츠, 뭐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저만의 생각으로 풀이를 12가지의 감정으로 풀이를 해서 수록을 했던 정규 앨범이거든요.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1년 전이라고 하면은 정말 심할 때 제가 이 곡들을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강제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해 볼 시간도 많았고 뭐 제가 음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번 정규 앨범에 그런 가사들도 조금 더 신중하게 써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이 곡은 뭔가 공감이 나랑 되는 것 같아, 이런 곡들이 한 개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정규 앨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록곡 중에 한 곡을 꼽자면 타이틀곡 말고 수록곡 중에 제가 좀 좋아하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노래지만 이번 트랙에 로스트 마이 웨이라는 곡이 있어요. 두 번째 트랙에 있는 로스트 마이 웨이라는 곡이 전체적인 것들을 대변해주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제목 그대로 길을 잃었다. 왜냐면 요즘 좀 젊은 친구들이 방황도 많이 하고 되게 고민도 되게 많고 좀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두의 마음을 제가 대변해 줄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다 비슷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좀 저의 고민을 직접적으로 길을 나는 잃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청춘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차 타고 어디 이동할 때 듣기 되게 편하고요. 일단 곡 자체가 되게 무겁지 않고 가벼워요. 가볍고 길을 잃었다라는 거를 되게 심각하게 표현을 했다라기보다는 이거를 되게 가볍게,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대신 조금 더 좋은 길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 보자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산책할 때나 그냥 틀어놓기에 그냥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네, 일단 이 에피소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재미있어하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일단 이태원 클래스 시작이라는 곡에 대해서 뭐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을 짧게 드리자면, 아무래도 OST는 제가 부르고 싶은 대로 녹음을 한다라기보다는 그 드라마에 그 이태원 클래스의 박세로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캐릭터가 뭔가 야, 난할수 있어, 뭔가 이런 대사를 칠때제 노래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실제로 완벽하게 편집되지 않은 영상들을 보고 제가 그 영상들을 보면서 녹음을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의 목소리, 뭔가 저의 존재감을 뭔가 확연하게 나타내기보다는 그 드라마에 잘 묻고 그 와중에 저의 목소리가 어필이 돼야 되는 작업을 해야 해서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OST 작업이 더 재밌는 것 같고, 어떤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해줄까, 거기에 내 목소리가 올라갔을 때 어울릴까라는 이런 설렘도 많이 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OST 작업하는 건. 이입이 많이 되지 않아도 나도 연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제 처음에 미술을 하게 된 계기도 제가 막 엄청 그림을 엄청 잘 그린다거나 그런 천재성이 뛰어나서 미술을 했다라기보다는 막 웹툰처럼
제가 원하는 캐릭터를 그려서 뭐 스토리 라인이 진행되는 이런 것들을 제가 혼자서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부터 막 그렸었어요. 막 공책을 사가지고 제 마음대로 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작을 했던 거죠, 그림으로. 근데 음악이랑 미술이랑 그게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음악도 제가 만드는 싱어송라이터로 지금 선택을 했고, 미술도 창작을 하는 거고, 그냥 그림은 연필을 쥐는 거고 음악은 악기를 만지는 것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그냥 본인의 생각한 대로 어떻게 잘 만드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넘어왔었던 것 같고, 계기가 있다면 싱어송라이터라는 직업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을 때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션 맨데스라는 팝 아티스트도 있고, 뭐 저스틴 비버 팝 아티스트도 있고, 그런 아티스트들을 고등학생 때 제가 처음으로 접하게 되면서 K-POP 아이돌 이런 문화 말고도 싱어송라이터라는 문화가 이렇게 굉장히 크구나를 교복 입을 때 느끼고, 나도 그 길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음악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라는 걸 요즘에 되게 느껴요. 그래서 다른 장르에 대해서 욕심을 지금까지 사실 부린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 음악으로도 대중분들 앞에 서기까지 굉장히 험난하고, 그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스태프분들도 고생을 해주시고, 굉장히 크게 크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 목표는 그냥 계속 제가 아저씨가 될 때까지 이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음악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게 저의 큰 목표이기도 하고. 근데 오늘 롤링스톤에서 제가 오늘 사진을 찍었거든요. 제가 막 사진 찍는 거에 막 자신 있고 이런 건 아닌데, 다양한 음악이 있으면은 다양한 비주얼로도 요즘에는 많이 보여줘야 되는 콘텐츠 시대였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롤링스톤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일이 저한테는 굉장히 색다르고 되게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롤링스톤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조금 더 멋있는 아티스트로 성장을 해서 다시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 저의 첫 정규 앨범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롤링스톤 코리아, 가오 이렇게 둘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